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그간 개발해왔던 인간형 범용 로봇을 곧 선보이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이 기술적으로는 무리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오는 30일 이 두 다리로 걷는 인간형 범용 로봇인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년 머스크는 인간형 로봇인 이 테슬라봇을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에 사람 대신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또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머스크는 로봇 사업이 장차 자동차 매출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로봇이 이번 행사에서 기초적인 능력을 시연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과 같은 능력을 보여줄 거란 대중의 기대를 충족하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도 있는데요. 이번 달에 있을 인공지능 대회 행사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가 올해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2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나 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진 못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텐센트가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지난 한 달간 10억 달러를 쓴 걸 포함해서 올해만 23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최대 주주인 이 네덜란드 기업 프로소스가 지난 6월 말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해왔습니다. 이 프로소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390만 주 이상의 텐센트 주식을 내다 팔면서 이 지분을 27%로 낮췄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마저로는 이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면서 주가 회복을 위해선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이어져야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알리바바와 함께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이 될 거란 기대를 받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규제가 최근에는 완화돼 보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마존이 재생에너지의 신규 프로젝트를 71개 더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라질과 인도, 폴란드는 이 첫 번째 에너지 농장을 포함해서 71개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7기가와트의 에너지 용량을 더 추가한다고 한 건데요. 이 아마존은 현재 21개국에 걸쳐서 379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규모는 18.5기가와트이기도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가동하게 되면 연간 미국에서는 460만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이제 생산하게 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말까지 사업에 걸쳐서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85%를 달성한 이 아마존은 2025년까지 100%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아마존의 재생에너지 움직임도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시면요. 전날 엔비디아는 성능을 강화한 이 게임용 칩을 발표하고 각 칩 클래스의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이 같은 가격 인상에 월가 분석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 CJ뮤즈는 엔비디아가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발표가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크리스토퍼 롤랜드 역시도 GPU 시장 붕괴 속에서 이 가격 인상이 우려될 수는 있겠지만 장비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게이머의 이 수요 감소보다는 수익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반도체 주식 가운데 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엔비디아는 인플레이션으로 게임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만 주가가 55%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월가의 의견이라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